사계 고장 안동 가드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고! 여기는 사회 세계탈 박물관. 세계탈 박물관. 한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, 탈 전문 박물관. 탈 박물관. 안동 하면은 뭐가 생각나? 안동 하이탈. 바로 하이탈이죠. 하이탈이잖아. 바로 하이탈. 그래서 하이탈을 기가 막히게 그냥 한땀 한땀 정성으로 그냥 이 탈을 깎는. 네. 야 장인분이 아 장인분이 계시는구나. 야. 장인분 만나러 이 하회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는 것도 우리가 여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오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네. 아 그럼 형이 다섯 배 났지. 아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예. 아니 저희 우와.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하회탈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? 예. 와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드시는구나. 이 지금 다 이렇게 만드신 작품인 거죠? 와 이거 너무 예. 예쁘다. 이게 그 우리나라의 국보 121호로 지정된 국보 121호로 지정된 하회탈. 아.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지금 하회 탈놀이에 사용되는 그 아홉 가지 탈들입니다. 아. 실제로 사용되는. 그렇죠. 보면은 각시탈, 중탈, 할미탈, 선비탈, 이메탈, 양반탈, 초랭이탈, 백정탈, 분해탈. 어 뭔가 초랭이 탈 이러니까 뭔가 되게 까불 그렇지 같은. 이름 그대로 네. 그 방정 맞고 네. 그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아. 초랭이 탈 그 옆에 양반 탈은 아주 유유자적한 표정 보통 사람들도 크게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아하하하. 아 고개가 넘어가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젖히면은 아 크게 웃는 표정으로 변하죠 아. 그러다가 또 이렇게 숙이면은 심통스러운 표정으로 변합니다. 뭔가 에이. 그렇지 하면서 심통스러운 거. 와, 신기하다. 저 각 제일 끝에 각시탈 같으면은 기머거리 3년, 봉사 3년, 벙어리 3년. 3년. 그 많은 어려움을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참고 살았다. 입에 힘을 주고 다물어서 입 옆에 근육이 이렇게 쫙 서 있어요. 아유. 악으로 버텼다는 얘기네요. 네, 악으로.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. 자 여기 이제 탈 박물관. 탈 박물관. 아, 다른 나라 탈도도 있구나. 우와!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 미알할미 이런 거는 사실 처음 들어보지 않아. 그니까요. 예. 와, 멋있어. 우리 아까 우리 다 봤던 거잖아. 그렇죠. 할미? 자, 서기는 이 중에 캐릭터 딱 마음에 드는 저는 이메탈. 이메탈. 저는 선비탈. 형님은요? 난 각시탈. 우리 항상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각시탈이지. 아, 제일 많이 들었지. 그래서 이렇게 차량 각시탈. 이면은 그 애. 이면은 이렇게 가야 되나? 차. 진짜 뭔가 많구나. 자 이제 여기에 이란 문화재 분이 계셔. 어. 야 저기 서 계신다. 안녕하십니까. 우와 우와 멋있다. 안녕하십니까. 우와 우와 멋있다. 야. 안녕하세요. 어이 코차. 안녕하세요. 어이 코차. 아이코. 아유 여기서. 큰일 날 뻔했구나. 인사해야지 인사. 아유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어 탈 있으니까 뭔가 위압감이. 어 위압감이 있으세요. 이렇게 뭔가 네. 가까이 근 가까이 가니까 번쩍. 예 네, 그러니까요. 그런데 여기 왜 왔어요? 여기 저희가 이제 아까 양반탈을 보고 왔는데 네. 여기 털 달린 양반탈이네요, 이건. 네. 네. 처음 봐요. 이 본래는 털이 이만 길어요. 아, 원래 털이 아, 자르신 거구나.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, 그리고?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장입니다. 아, 별신구 탈놀이. 탈놀이 이 탈놀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한국의 가면 13개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
근데 뭐 네, 선생님 가면 쓰고 계셔가지고. 가면 벗을까요? 누구신지. 나를 똑같이 생각했어. 누구세요? 누구신지. 네. 네. 아 예. 아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. 네. 선생님, 저 혹시 저는 선생님이랑 구면입니다. 아, 구면이죠? 네. 선생님. 저 구면이죠? 네. 선생님. 저 선배, 선생님 처음이죠? 아니, 저 방금 놀라셨는데. 아, 잠깐만. 야, 아니. 자칫하면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. 네. 제가 머리 색깔이 바뀌어가지고. 네. 그때. 한국 사람 맞네. 예, 예. 아, 맞습니다. 예. 한국 사람은 흉이 어깨에서 나와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래요? 그때 이 말 해주셨어. 이 팔이 올리고 다리가 올라갈 수 없, 다리가 올라가는 거는 할 수 없이 한국 사람. 아. 그리고 이 저 하와이 벨리 댄스 어딕션. 그 나라 흉이 다 있다고. 선생님, 근데 왜 아까 못 알아보고 그런 얘기를 좀 빼놓으시고. 뭐 말 돌리지 말. 네, 선생님께서 네. 정말 교묘하게 말을 돌리신 거야. 네. 그래서 해서. 이 탈로리가. 예,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혹시 저희가 탈춤을 사실 좀 구경을 하러. 뭐. 한번 봅시다, 일로. 뭐. 한번 봅시다, 일로. 갑자기 약간 물렀어요. 뒤로 물렀어. 이쪽으로. 야, 옷 너무 멋있다. 와, 갑자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. 와, 옷 진짜 멋있다. 세계에 또 가서 선보일 수 있잖아요. 아, 그럼요. 맞습니다. Yeah. Let's go. 사실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게 저 혹시 기억나시나요? 또 이거 또 다 감독이 다 아는 사람인데. 저 혹시 표정이 반가운 얼굴인데 여범이 형이랑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같이 레슨했던 여범이 형 레슨했던. 저도 알려주셨잖아 춤도. 제가 머리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그래. 사실 K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사실 네. 탈룰이라던가 네. 우린 정말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나요? 저희가 미국에 가서. 네네. 미국에서 있는 춤을 추는 것보다는 저희만의 색깔을 가져가는 게 더 메리트가 큰데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 힙합적인 느낌이 네. 좀 그루브한 느낌 있잖아요. 네. 그 덩실덩실한 느낌. 아까 있었어요. 네, 그루브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, 이게 사실상 저희 한국 바이브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서 여기 한번 한국 바이브! 5, 6, 7 강원신 같은데 지금? 아, 뭔가 어디 가게 났어.
방금 그 느낌이었어. 네. 방금 양반이 돌뿌리를 밟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절대 넘어지지. 안 넘어지죠? 절대 안 넘어지죠. 넘어지진 않아. 절대 진짜 양반이었어. 네, 맞습니다. 너무 양반이었어. 우리 또 그 K 퍼포먼스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봐요. 이거 절대 제가 알기로 오리지널로. 제가 그 이 프로그램 미리 섭외 전화를 받을 때 네네. 이건 없었어요. 네. 근데 지금 형아, 제가 지금 그 형아. 예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놀러 왔잖아. 아, 그렇죠. 네. 즐겨. 그래요? 괜찮아. 좋습니다. 잘해. 아이야 잘해. 이봐. 한 번 더. 따뜻하다. 야, 장군이 장단이 정확하게 맞았다. 야. 아니 이봐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래. 아 이야. 선생님께서 또 직접 나서시다. 선생님. 박수. 직접 나서시면. 예예. 예. 저희가 이쪽을 좀 보고 가운데 서. 선생님 카메라를 등지시지 마시고. 일자로 와주시면. 예. 선생님 얼굴이 나야 되는데 예. 뒤통수만 나오셔가지고. 예. 초랭이부터 할까요? 네. 네. 초랭이는 말 그대로 졸랑거린다. 졸랑거린다. 촐랑이. 까불거린다. 까불거린다. 춤을 이렇게. 촐랑. 촐랑. 촐랑 촐랑. 따라 해보세요. 네. 따라 해보세요. 네. 촐랑 촐랑. 예. 아 이거 더 이거. 아니 잠깐. 카메라였네. 카메라 앞에. 선생님 이쪽으로 보시고. 네. 촐랑 촐랑. 촐랑. 촐랑 촐랑. 다리 두 대 보세요. 이게 좀 다른 게 그렇죠. 약간 초랭이. 예, 그다음에 양반. 양반은 이렇게 이 비침을 짓고 품위 있게 하나 둘 무겁게 등, 약간 무겁게 그렇지. 이거 제치지 말고요. 다시는 이 간단해. 하나 둘 나 이거밖에 없어. 이거밖에 없어. 너밖에 없어. 각시탈을 하면 또 그게 있잖아요. 그 자. 셋, 둘, 셋, 흥이 나는구나. 생각. 오 맞네. 맞네. 너무 잘 맞네요. 막 흥이 나네요. 대단합니다. 놀러 와서 저도 저것도 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니까 안동욱이 정말 잘한 거 같으니까. 네, 재밌었어요. 재밌어.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가볍죠. 완전 가볍죠. 와서 그냥 마음껏 즐길 수 있고. 네. 저희가 나와요? 미역부터. 와우. 에이. 여기 무슨 영화 같아요, 이렇게.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에
아, 말로. 뭐? 자, 형. 버텨서. 야, 나 잠깐만, 잠깐만. 승현아. 승현아. 나 말 세 마디밖에 안 했어. 야, 뭐야? 감이 아예 안 잡히는데?